자, 김인권. 똑같이 길게. 네, 깔끔합니다. 자, 득점. 자, 이번 시즌에 팀리그에 합류한 김인권 선수. 자, 계속해서 날로날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1, 2접구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빠른 진행이 필요한 지금 횡단이에요. 자, 횡단. 절묘합니다. 2세트에 있었던 마유루 선수의 횡단과 거의 흡사한데, 자, 김인권 선수는 확실하게 내공에, 자, 내려가는 그 각도를 속도로 지금 조절을 했어요. 자, 조금은 부드럽게, 그리고 회전력은 최대한. 그렇게 잘 기억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 접구도 완만하게 잘 맞아주면서 옆돌리기 한 번 더. 경기가 잘 풀릴 때 보면은 그냥 대충 쳐도 포지션 완벽하게 또 되는 날이 있고,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또 이상하게 이 접구 맞으면서 어려운 날이 있는데, 자, 오늘은 김인권 선수에게는 편안한 지금 118강입니다. 옆돌리기. 4연속 득점. 네. 자, 마유루 선수가 1세트보다 2세트 점수가 더 모자랍니다. 돌리기 얇은 두께로 섬세하게 한번 갈 것 같은데요. 득점으로 연결, 하이런. 회전력, 그리고 1접구 두께까지 완벽함을 나타냈던 옆돌리기인데, 자, 이번 다음 배치가 조금은 까다로워.